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팔복 네 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바람에 지난 4주 동안 우리 금요예배를 쉬었었는데요. 정말 우리 양재인님 말씀처럼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좋은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작은 숫자로 뭐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정말 작은 숫자로 모였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예,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신명들을 바꿔내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우리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좀 오래된 거기 때문에 한번 짧게 우리 팔복의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여덟 가지 복, 이 팔복이라고 불리는 이거는요,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역설적인 하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보기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복이 될 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이 되는 것들, 이것을 바로 이 팔복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조건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우리 비빌언덕이라고요. 그러니까 딴 게 우리 내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다 있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내 비빌언덕이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요 내가 얼마나 가지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는 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유지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실력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은 뭐래요? 웃으면 복이 있다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두 가지 의미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약함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자, 이게 첫 번째 거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유지하는 것, 이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눈물이 축복이라니까요. 예, 눈물이 내가 울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해서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났고 나만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버리면 버려서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면 내 안에 있는 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 내 안에 주님의 위로가 더 쌓이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온유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예,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세 번 참으면 문제가 해결돼, 아니요, 호구된다. 어쨌든 간에 세상은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온유하기만 하면, 이 세상은 당하기만 하면 제대로 못 산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유한 자가 보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란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상태가 아니에요. 온유란 것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통제가 되어 있는데,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힘이 강하시지만 그 강한 힘을 뭐 어떻게,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분이 바로 온유한 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자기 힘을 과시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 힘을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은 자기의 힘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을 때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온유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약해 빠진 교회가 아니라 힘이 있어요. 예,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권능 안에 통제되어 있는 교회.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겸손히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을 주님 안에 통제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네 번째 말씀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모두는요, 무언가에 주리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 난 다 만족해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거든지 무엇이든지 줄이고 목마르고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되었던, 어떤 뭐 정욕이 되었던, 지위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아니 어떤 거든지 간에 정말 어떤 가방 하나를 사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어떤 차, 나 그 차 없으면 안 돼 뭐 그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 아시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혹시 기억나세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게 이제 16강 올라갔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최초로 16강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다 난리나, 야 아시아에서 어떻게 16강이 올라가냐 막 난리가 났었을 때, 그때 히딩크가 뭐라고 했냐면, 난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더 이길 거다. 뭐 해가지고 결국 이제 4강까지 갔던. 이게 2002년도니까 성경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무튼 꽤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배가 고파요.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뭐 이 축구의 승리뿐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늘 배고파요. 뭐에 목말라 있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현대사회를 보면요,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비전과 그 꿈에 목말라하고 배고파. 이 좋게 얘기해서 비전과 꿈이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다 욕심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지금 현대사회 같습니다. 돈을 갖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 쾌락을 찾아서 밤낮 헤매는 사람,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현혹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두가요, 정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에 목말라 있고 줄이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실 뭐 탓할 수는 없어요. 왜? 생각해보면 이런 목마름 때문에, 이런 어떤 줄임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열대지방에 사는 그런 민족성하고 겨울이 맞이하는 사계가 있는 그런 민족성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 열대지방의 민족성이 이제 뭐 약간 게으르다, 이제 부지런하지 않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지 않거든요. 늘 따뜻하고 늘 과일이 있고 늘 먹을 게 있으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겨울이 있는 그런 나라, 북쪽에 있는 그런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뭐예요? 여름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생존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고 도태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인간에게는 다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주림과 목마름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목마름이 없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마르긴 목마른데 그 목마름이 어떤 것에 대하여 목말라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해야 되는 그것에 대하여 목말라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것은 현실이고 인간의 참혹한 어떤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복이 돼요. 복이 돼요. 무엇에 대해 목마를 때예요? 의에 대해 목마를 때. 어떨 때 줄인 것, 무엇에 대해 줄일 때요? 의에 대하여 줄일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너희들 목말라 하지 마, 배고파 하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배고파 할 수 있어요. 목마른 게 거의 다, 우리 다 인간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목말라야 될 것, 너희가 줄여야 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그런 세상의 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를 때에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면 우리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릅니까? 솔직히 아니죠. 다른 것에 우리가 더 목마르죠. 정말 의에 대해 목마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 없고 성경을 날마다 끼고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의에 대하여 목마른 것에 대하여 실감이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목마르고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 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이 의란 것이 디카이수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수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 NIV에서 두 가지로 번역됩니다. Justification이랑 Righteousness. 이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생뜻이 되지만 큰 관계적 의미로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의가 뭐냐? 우리가 줄이고 목마려야 될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바로 justification이에요. 이 justification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이게 로마서의 의로운 자로 칭의한다 할 때 그 칭의가 바로 이 justification이에요. 이 칭이란 것이요, 결국 우리가 의롭다는 게 아니죠. 내가 행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가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될 첫 번째 의의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이 있다고요. 우리의 배가 배부른다는 것은 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이제 시편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고라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주님을 찾는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헤매고 정말 땀 흘려 찾아다니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목마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요, 고라자손들이라고. 이 고라자손들이라는 게 결국 민수기 16장에 모세를 대항해서 반기를 일으켰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세와 함께 반기를 일으켰던 그 후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아 하나님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라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님은 이 고백이 이 고라자손으로 하여금 이후에 수많은 시편들을 아름답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후손으로 기억되게 만듭니다. 시작은 뭐예요? 반역자였어요. 반역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인생이 있을 때에 결국 그들은 무엇이 됐어요? 예배하는 자요, 찬송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된지 간에 지금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의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자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좋아. 시작은 좋고 뭐 목사님의 아들이고 무슨 장로님의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환경이 잘 자라고 뭐 편하게 살았어. 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늘 자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는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근본적이고 제일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예요. 이 의의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배부른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진짜 놀라운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에게 멀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요 주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목마르고 찾아야 될 중요한 의견 뭐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righteousness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마시팟이란 단어로 이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마시팟, 제다카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righteousness로 번역이 됩니다. NIV에 가서는. 이게 마시팟이라는 단어가요. 결국 뭐냐면 다른 말로 저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가 그 권위를 올바를 때 결정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마시팟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제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떤 송사가 있을 때에 그 재판을 하잖아요. 그 재판할 때에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재판을 뭐라고 했냐? 마시팟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저울 같은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바른 저울을 마시팟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올바른 공정과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속이는 정말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우리 잠언 11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저울과 추가 바로 마시팟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자 하시는 마시팟 정의가 있다는 거죠. 그 정의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차원의 의는 바로 이 마시팟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먼저 왔을 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보다 먼저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땅에 불공평하고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 어떤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공정한 추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먼저 세웠던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은 실수를 하게,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흔히 얘기를 해요. 한국의 교회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 즉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천국 생활, 이것에 대하여 한정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명히 이게 1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천국 간다, 그 말로 이해되죠. 그게 1차적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이 사회의 구원, 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이 사회에 대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자꾸 이 구원이라는 것을 개인, 이 한 사람의 구원, 이것에 너무 초점 맞추다 보니까 사회운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회정의, 사회의, 이것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소홀하다 보니까 지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느낀 것 중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몇 개 나눴지만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참 개인주의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뉴스든지 뭐 그런 거 보면요, 너무나 이제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 잔인하게 막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판하는 모습 보면서 야, 어떻게 인간은 저렇게까지 비판할까, 저렇게까지 외면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뉴스들이라든지 언론을 보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철저하게 귀를 막아버려요. 눈을 닫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 이 justification을 세워나감과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인 이 righteousness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게 세워졌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약한 자들, 힘든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복 있는 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 복이 있다고 그 복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누리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는 레벨이,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질이 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복 받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복 못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햇볕을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동일하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모두 다 똑같이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제자들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동일하다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받을까? 주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이 더 복받는 자예요. 더 줄이는 자가 복받는 거예요. 목마름이 더할수록 복이 커요. 그러니까 줄임이 더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목이 마른데 그 목마름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애통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구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이고 그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아픈 이웃에 대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 대하여 상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물이 있는 자,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갈증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를 통하여 그 사회를 바꾸시고요, 시기대를 바꾸시고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아니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의에 대하여 줄인 자들이 그 세상을 바꿔나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목마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의 강물이 막 넘쳐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은혜로 충분히 누리는 거죠. 그건 누리는 건데 더 누리길 원하는, 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이제 한 해가 좀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제가 3년차를 맞이해서 제가 내년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에 어떻게 세울까, 누구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분을,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 어떤 분을 세울까 지금 계속 몇 주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계획도 그렇고요. 어떤 분을 재정부로 보낼지, 어떤 분을 새가족팀 보낼지, 뭐, 그런 막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 참 많이 좋아졌다. 제가 보낼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목말라요. 아직도 배가 고파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갈급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갈급한 게 아니라, 아 내가 무슨 뭘 가지고 있고 무슨 내 차가 뭐고 그런 것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갈급하는 그런 심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